그냥 필터링 없이 딱 갑시다. 알아서 편집될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. 기우미 호러즈 투수 정현주입니다. 이 형은 방에서 안 나옵니다. 진짜. 엄청 되게 친숙하게 대해주고 착하긴 한데 조금 이제 가끔 너무 앵겨서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. 애교가 많고 저한테는 항상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친인 애들한테 좀 잘 대해주십니다. 떤놈이 아니고. 네, 안녕하십니까. 내야수 양경식입니다. 경식이는 약간 착한데 너무 순수해요. 엉뚱하다? 약간 뜬금없는 막 질문이라든가 그게 되게 많아요.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온도가 몇 도냐. 웜업할 때? 웜업할 때. 네, 웜업할 때. 목소리가 되게 커요.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. 그 목소리가 되게 안 칼진다 해야 되나? 그런 느낌? 잠버릇이 아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. 여기서 버릇이 좀 상당합니다. 자는데 화이팅 간다는 얘기도 야구 있고. 생각 진짜 많이 해서 그래요. 일을 간다는 얘기도 있고 소문이 자자합니다. 그래서 같은 룸메이트 형이 방을 옮겼어요. 저 아시는 분이 좀 몰랐는데 네이버에서 그 알려주셔가지고 쳐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제 이름이 딱 그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놀랐어요. 그 변형 좋습니다. 안 봤을 줄 알아. 안녕하십니까. 내야수 공식 집집이 김희집입니다. 불안하다. 아 근데 휘집이는 약간 본받아야 될 게 야구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참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쉴 때도 야구 생각을 좀 많이 하니까 경경까지는 아니어도 배워야겠다 약간 그런 친. 휘집이랑 운동하면 되게 저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근데 휘집이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단점이에요. 좀 쉴 때 쉬어야 되는데 뭐 하루 경기 못했으면 계속 그 생각하고 막 잠도 못 잔다고 그러니까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. 현재 뭐 돌아가는 경제에 되게 잘 알고 되게 뉴스도 경제 뉴스 같은 거 많이 찾아보고 얼마나 좋아요 경제 뉴스 보는 거. 의미가 매운맛이 나죠. 매운맛이 나죠. 여기서 이렇게 좋게 돌아가다가 여기서 이제 제가 장난치면 막 막 약간 이런 느낌. 아 그렇게 한 적 없죠. 안 된다 이런 장난이 심하긴 해요. 앵기고 그럴만해요. 전 나름 재밌다고 생각하는. 안녕하십니까. 외야수 이주 형입니다. 원래 대부분 지명 되면 한 몇 년생이고 몇 월생인지 그걸 다 보는데 지영이는 보자마자 저보다 분명히 한 살 어린 것 같은데 그 저한테 경식아 안녕 막 이렇게 보자마자 김사가 저 좀 당황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솔직히 같은 신인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쪽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친구가 됐네요. 그러니까 재영이랑 준영이는 원래 좀 알던 사이라서 이제 그냥 이제 형하고 이제 뭐 편하게 하는데 주영이는 그냥 처음 볼 때마다 피지마 하니까 이게 이게 분명 내가 알기로는 그냥 이제 원래 저도 빠른 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1년 휴학했으니까 그래 원래 이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저도 헷갈리긴 한데 지금은 이제 뭐 너무 적응돼가지고 그냥 차라리 재영이랑 준영이랑 이제 거의 뭐 친구처럼 그래도 친구지. 아 근데 경식이는 이런 말 하는 거 알겠는데 2002년생이 이런 말 해가지고 그렇긴 해요. 좀 저도 그렇긴 한데 마른 년생은 인정하면 안 되지. 원래 근데 주영이 좀 안면이 텄는데 그러니까 그렇지. 이분에서 가장 말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. 나도 친구 해주자 아니면 근데 제가 처음부터 형이라고 불렀어가지고 그 있더라고. 친구 해야 됐나 이거? 재영이랑 재영이 올라가고 나서부터 올라갔었을 때부터 주영이랑도 아무래도 친구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도 다 주영이랑 하고 되게 말도 잘 들어주는 그런 친구. 주영이 덕분에 근데 족보가 많이 좀 꼬이긴 했어요. 많이 꼬였어요. 안녕하십니까. 투수 김준형입니다. 족할까요? 할 말이 많아 보이네. 아 진짜 맛있어. 몰랐다. 제가 재영이랑 준영이랑 친구여서 당을 자주 가거든요. 갈 때마다 진짜로 게임을 태인같이 하고 있어요. 운동 끝나서 들어가면 일단 시작해요. 시작하고 제가 뭐 왔다 갔다 한 10시까지 무조건 해요. 한 4시간은 무조건 하고. 와 이거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딱 그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. 저녁 아, 네. 먹고 들어가서 네. 이제 한 3, 4시간 이렇게 하는데 딱 그때만 오니까 그때만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절대 페인 아닙니다.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합니다. 웃긴 게 한 10시까지 게임하고 11시면 무조건 자야 돼요. 무조건 눈 안 떠요. 그래서 막 신데렐라고 신데렐라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. 방에 들어가잖아요.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비밀번호 쳐요. 이제 현관문 열면 준영이가 그냥 앉아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어요. 대기만 하면 아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집준영이 대단한 게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냥 뒤에 서 있는데 진짜 30분 내가 10분 정도 서있었거든요. 진짜 계속 게임하고 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와 근데 게임하는 거 봤는데 확실히 잘하긴 하더라고요. 놀랐어요 솔직히. 아, 오버워치도 오버워치랑 하고. 10개 돼요. 골드 플레이어 왔다 갔다 하는 거 딱 중간이에요. 아, 일단 엄청 착해요. 진짜 옷도 엄청 해맑고 진짜 약간 우유 같은 느낌으로 되게 순수한데 근데 그게 단점이에요. 남들이 봤을 때 약간 어, 쟤 왜 저러지 하는 거를 이제 자기가 해맑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는 분위기가 좋아서 여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서 해맑은 상태로 이제 해맑게 갔다가 좀 이제 혼나는 경우도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없고 좋게 말하면 이제 순수해요 엄청. 근데 엄청 착해요 진짜. 감사합니다. 방에서도 엄마예요 엄마. 왜? 왜? 어? 왜요? 그냥 뭐 쓰레기 같은 것도 막 그냥 같이 하긴 하는데 빨래 같은 것도 이제 거의 제가 돌 얘가 돌릴 때도 있는데 제가 돌리고 나면은 저는 까먹거든요. 근데 얘가 이제 널, 거의 널 때가 많고 이용해 먹었네요. 근데 한 명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뭘로 없어요? 직업 어때? 직업 10년대 인기곡 어때? 아까 노래 잘 몰라. 드라마 드라마 아까 드라마 잘 몰라. 드라마로 해.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오케이 투표할까요? 하나 둘 셋